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어 이제 자자. 오늘 너무 슬펐어. 그러니까 나 너무 슬펐어. 너무 슬퍼. 나 애들 자고 있는지 애들 올라갔다 와볼게 애들 방에. 아 범수야 안 자고 뭐해 여기서. 아 아니에요. 아빠는 아니, 오늘 너무 슬펐단다. 어, 진짜. 나 저도 슬퍼요. 아니 어쨌든 범수야 불 꺼줄 테니까 빨리 자 오늘은. 자. 네. 잘 자. 내가 3일밖에 못 산다니. 그래도 3일 동안 어떻게 열심히 살아봐야 되는데. 좋았어. 내 인생 마지막 3일이니까 뭘 해볼까? 가수? 아니야. 연예인? 아 연예인도 아니야.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은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 어? 세계 정복? 우주여행? 아니야 그런 거 못하잖아 내가 3일 동안 어떻게. 그러면 어? 맞아 나 평소에 착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3일 동안 착하게 살아보는 거야. 여보 지금 몇 시지? 몰라. 여보 밥 줘야지 밥. 어? 밥. 나 뭐야? 아 지금 새벽.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니 새벽 8시인데 범수가 왜 일어났지? 어쩐 일이로 어. 뭐 새벽 8시인데 범수가 일어났다고 뭐야?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버님? 뭐야? 제가 아침을 준비했으니까. 일찍으로 내려오시죠. 뭐지? 범수가 왜 이렇게 친절? 무슨 놀이하는 건가? 왜 저러지? 범수야 무슨 일 있니? 아빠. 왜? 오늘 오빠 좀 이상해. 갑자기 아침에 막 깨우더니 막 갑자기 아침 차려주고 막 청소하고 있어 지금은. 응? 오늘 오빠 여기 앉아서 이상해. 여기 앉아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범수야 아빠 돈으로 통닭 시켰네. 아 아닙니다.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닭 잡아서. 여보? 이게 무슨 일이죠? 범수가 오늘 많이 아픈가 봐. 범수야! 아, 네. 범수야 청소하는 거니 지금? 네, 청소합니다. 나? 유리창도 닦고.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범수야! 범수야 바닥도 닦아야지. 범수야? 네. 범수야 일로 와봐. 열이 있나 얘가? 범수야 오늘 많이 아픈 거 같은데 오늘 학교 가지 말이야. 학교 가지 마. 아니 어떻게 학생이 학교를 빠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 그리고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곧 멀리 떠나야 하니까요. 밥 먹듯이 앉아서 맛있게 멀리 떠난다고? 네. 뭐 어디 떠나는 거야? 이따가 학교 가야지. 앉아서 네 맞습니다. 앉아서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예 맛있게 드세요. 요루야? 어제 봄수가 자다가 머리를 세게 맞았니?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야? 말해 나한테 빨리 말해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계단 내려가다가 머리라도 찧었나 보지. 봄수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한다. 그리고 밥 먹듯이 빠지던 학교를 오늘 간다? 이럴 수가.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뭐야? 수상해. 뭔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을 거야. 분명 뭔가를 사달라고 할 거라고. 기다려봐. 나 물어보고 올게. 그런가 보네. 나 물어보고 올게. 봄수가 뭔가 꿍꿍이가 있구만 이거. 봄수야 어딨어? 봄수야! 아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욕실 청소를 하고 있어! 이 녀석 도대체 얼마짜리 장난감을 원하는 거야! 아 아버님 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봄수야? 아빠한테 뭘 원하는 거야?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니? 아닙니다. 단지 좀 네, 착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네가 저번에 사달렸던 트랜스포머 장난감을 아빠가 사줄게? 이제 저에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저는 멀리 떠날 거니까요. 말도 안 돼. 나 봄새 일단 청소 그만하고
근데 학교 가야 되니까 빨리 거실로 내려와. 학교 가야지. 아, 학교를 가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아, 맞다, 봄수야. 네. 그리고 내일 봄수 시험인 거 알지? 시험 날인 거 알지? 아, 네, 맞습니다. 너 말투가 왜 이렇게 바뀌었니? 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내일 어제 시험인데 아빠는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 맨날 0점만 받았잖아. 0점만. 이번에는 네. 10점만 맞자. 10점만. 알았지?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꼭 100점을 맞도록 100점?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봄새 그렇게 하루 아침에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보. 오늘 이상한 날인 것 같아. 나 지금 잠 깬 거 맞지, 여보? 나 뺨 좀 때려. 나 뺨 좀 때려줘. 뺨 좀 줘. 꿈은 아닌 것 같고. 아들아 일단. 그럼. 아버님 어머님. 저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뭐라고? 시간이 너무 이르지 않니? 한 어린이는 먼저 가서 기다려야죠. 다녀오겠습니다. 잘 가. 야, 무서워. 무서워. 봄새가 변했다고. 여보, 봄새가 변했다고. 어떡해?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안 되겠다. 요리야. 요리야. 우리도 여기 빨리 가자. 여보, 나 이따 갔다 올게. 갔다 와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큰일이야. 큰일이야. 이건 분명 지구가 멸망할 거야. 진짜 멸망하나? 그럴 수도 있어. 너무 무서워. 좋았어. 바닥 청소도 다 해놔야겠군. 이게 무슨 소리지? 아, 요리야, 무슨 일이니? 학교가 인형으로 말했어. 인형? 무슨 인형? 토끼 인형? 사랑하는 동생아, 마음이 정말 아팠겠구나. 걱정 마렴. 내가 꼭 인형을 찾아다 주겠단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렴. 내가 간다! 정말 힘들었어. 동생아. 내가 찾아왔단다. 여기 있어. 고마워. 전혀 하나도 난 하나도 힘들지 않았으니까 걱정 말고 인형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해, 동생아. 알았어. 그럼 나는 이만 공부하러 올라가 볼게. 역시 오늘 좀 이상하단 말이야. 봄수가 이상하단 말이지. 퇴근하는 내내 불안해 죽겠네. 봄수가 뭘 잘못 먹은 게 분명해. 여보 나왔어. 여보. 여보. 왜 그래? 봄수가 위층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진짜로? 말도 안 돼. 말도 거짓말 치지 마, 여보. 봄수가 공부를 하고 있다니. 거짓말 아니라니까. 진짜 위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요리야, 사실이야? 아빠. 사실이 맞긴 한데 오늘. 내가 학교에 오면서 인형을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곧장 나가서 찾아와주는 거 있죠? 봄수가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무서워. 요루루랑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요루루를 챙겨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겠어.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봄수야? 여기는
더하는 게 하나 빼고. 봄수야? 맞아, 그래 이렇게 부른 거지. 어? 봄수야? 어, 야! 봄수야. 어, 아버님 오셨습니까? 봄수야 너 코피나 지금? 아 괜찮습니다. 100점을 맞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말도 안 돼. 봄수가 공부를 하고 있어. 분명 세상이 멸망할 거야. 아, 무서워. 무섭다고. 아, 이상해. 이상하다고. 이거 집안꼴이 이상해졌어. 봄수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이거 큰일 났다고 여보. 뭔가 이상하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 세상에 말이야. 맨날 빵점만 맞던 애인데 공부를 하고 있다니. 아. 맨날 인형 괴롭혔는데. 아. 오늘도 퇴근했다. 봄수가 오늘 시험 결과 나오는 날이지? 진짜로 100점을 맞았으면 어쩌지? 불안해 죽겠어. 빵점 맞았으면 좋겠다. 나 여보? 왔어 여보. 네. 왔어? 어? 아버님 오셨습니까? 오늘 시험 결과 나오는 날이지? 에이 설마 봄수야. 네 맞습니다. 네. 100점은 아니겠지? 아버님이 한번 보시죠. 에이 거짓말 같은데. 본다. 빵점일 거야 분명. 그치? 봄수야, 봄수야 변할 일이 없어. 100점이야! 100점이야! 100점! 이럴 수가. 제가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았어.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 너 봄수 아니지? 우리 아들 돌려내! 빨리 우리 아들을 돌려내! 이 외계인 자식아! 아버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저는. 어째서 100점을 맞은 거야, 네가? 인생 마지막 시험일 텐데.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청소도 열심히 해. 100점 정도는 네. 청소도 열심히 해. 요루루한테 잘해. 엄마 아빠한테 인사성 많어. 그리고 100점까지 맞다니. 이거 분명 뭔가 잘못 돌아오고 있는 게 분명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이구나. 부모님께 편지라도 써야겠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저는 오늘 멀리 떠납니다. 두 번째 죽음이겠네요. 요루루를 잘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요루야, 재밌니? 미안해. 아니야, 이거 이제 장난감 이제 우리 요루가 열심히 갖고 놀아도 돼. 내가 너 줄게 요루야. 알겠지? 앞으로는 이 장난감 때문에 오빠랑 싸울 일은 없을 거야. 그럼 잘 놀고 있으렴 요루야. 여보 요즘 봄수 이상하단 말이지. 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닌 것 같다니까. 맞아. 아버님 어머님. 뭐지? 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네 편지를 써왔어요. 갑자기 웬 편지? 편지? 나 한번 읽어볼게 여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저는 오늘 멀리 떠납니다. 두 번째 죽음이겠네요. 요루루를 잘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뭐라고? 너 전, 어디 뭐 이제 해외 여행 가니? 저 이제 죽을 거예요. 부모님이 사실 어머니 아버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사실. 뭐를 말하는 거야, 도대체? 죽는다니? 죽으려는 거야? 그때 분명 어머니 아버님이 그랬잖아요. 뭐를? 나도 이거 할래. 차리잖아. 나도 할래. 아 기대. 아 지금 무수정인 거 안 보여? 아니 우리 같이 이거 하기로 했잖아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잖아. 빨리 줘. 나도. 알았어. 잘 있어.
너 엄마한테 이른다. 일러라 일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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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다 엄마한테. 일러 보시던가. 이씨, 너 진짜 내가 내려가서 이럴 거야. 어떡하면 좋아. 여보. 아직 9살밖에 안 됐는데. 3일밖에 못 산대요. 3일밖에 못 산다니. 어쩌면 좋아요. 어떡해 여보. 저 무슨 소리지? 설마. 우리가 울면서 TV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분명 그랬어요. 여보? 그거는 말이야. 아, 엄마 아빠가 요즘 푹 빠진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사랑과 이별이라는 드라마야. 거기서 나오는 9살짜리 철수라는 꼬마애가 시한부 인생을 맞아가지고 3일 뒤에 죽는다고 해서 엄마랑 아빠가 슬퍼서 울었거든. 근데 보수가 그거 듣고 오해한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죽는 게 아니라고? 뭐야 내가 한 거 뭐야? 봉수야 그래도 100점 맞고 좋지. 아! 요리야 그 게임기 너한테 줬어? 오빠가? 살 내 거다. 봉수가 오해했네. 야, 괜찮게. 봄수가 오해했네. 누르겠어. 깽기 내놔, 나와, 깽기 내놔. 내 거야. 미워. 봄수가 오해를 했나 보네. 죽는 줄 알았나 봐 자기가. 봄수가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어쩐지 봄수 이상하다 했다니까. 여보! 벌써 아침이네. 여보, 일어나서 밥 먹게 애들 좀 깨우고 내려와요. 봄수 일어나지 않았어? 안 일어났어. 여보가 가봐. 알았어. 아유, 맨날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은 왜 늦게 일어나? 봄수야! 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 뭐야, 싫어. 학교 안 가. 왜 안 가? 안 가. 이제 갈 이유가 없어. 뭐야. 일어나! 안 가! 아이 봄수가 옛날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네. 에이 진짜 안 가. 진짜 요루야. 오빠가 옛날처럼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치? 아니야, 옛날은 무서워. 지금이 나.